정말 이해가 안 되네. 어른 어른이 뭐가 좋다고? 음악은 역시 락인데 안 그래요 형? 얘를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뭔 소리야? 어른 어른이 얼마나 음악성 있는데? 이 배신자. 전 영원한 락토크로 남을 거거든요. 제가 걸그룹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까요? 첫째, 화면빨일 거고요. 둘째, 분명 가식적일 거예요. 셋째, 그리고 엄청 까칠할 거라고요. 다음 분. 봉수가 당당하게 어른 어른의 사인을 받는 내 모습을 지켜봐줘. 대체 왜 저래? 걸그룹이 뭐가 좋다고? 이 사인 한 장이 그리울 것 같고 눈물 흘릴 것 같네요. 저기요, 다음 분 시간 없으니까 빨리 오세요. 저요? 저는 주성기 아닌데. 실물이 더 예쁘잖아. 일단 화면빨은 아닌 걸로. 하지만 분명 엄청 가식적이겠지? 저런 웃음도 진심이 아닐 거야. 이름이 이봉숙이요. 엄청 친절하잖아. 아니야, 이건 다 팬서비스일 뿐이야. 으악! 연예인한테 음료수를 쏟다니 분명 까칠하게 화나겠지? 아, 괜찮아요. 이까짓 거 그냥 툭툭 털면 되죠. 뭐야, 엄청 털털하잖아. 예쁘고 착하고 털털하더니 난 오늘부터 어른 어른 열성 팬이 될 거야. 안티팬이 더 열렬한 팬이 되는 이유에도 법칙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존 굿맨의 법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족을 느낀 고객이 직원의 대응에 대해 충분히 만족했을 경우 재방문율 혹은 재구매율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건데요. 고객이 문제없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했을 경우 고작 10%만이 재방문을 했지만 불만사항이 있는 고객을 성심성의껏 대응했을 경우에는 무려 65%가 재방문했다는 겁니다. 구매율의 경우에도 비슷했는데요. 100달러 이상의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만이 있지만 참았을 경우 재구매율은 겨우 9%에 불과했지만 불만이 원만하게 해결됐을 경우에는 70%, 심지어 신속히 해결됐을 경우에는 82%의 높은 재구매율을 보였습니다. 물론 불만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소비자는 기업과 거래하지 않았을 뿐더러 평균 8명에서 10명에게 부정적인 입소문을 내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결국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